설화제의 작용을 억제해서 문제를 일으키죠. 자, 다음에 38번. 유기인지의 농약은 누구의 작용을 저해하냐면,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해서 혈액과 조직 중에 유해한 아세틸콜린이 축적되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축적되어서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39번. 금속 제품을 코팅하는 락카, 유아용 우유병, 급식용 식품 및 생수 용기 등의 소재에 사용하는 중합체로 캔 멸균실. 왜냐면 캔 내부를 코팅하는 에폭시 수지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우유병이라든지 유아용 젖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수 용기 이런 데로 사용되는 그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이죠. 그런 데에서 용출되기 쉬운 물질은 비스페놀 A죠. 비스페놀 A입니다. 그리고 이 비스페놀 A도 뭐로 분류되어 있어요? 내분비 교란물질로 분류되어 있죠. 환경 호르몬의 일종이었어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에서 용출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할 내용 이렇게 미리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책 어디 나갈 차례냐면요. 741페이지죠. 741페이지 19번부터 볼 차례예요. 자, 요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객관식일 때요. 우선 그 식중독에 대한 걸쭉 설명해주고, 원인균을 써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때는 그냥 원인균을 찾으세요라는 문제였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니까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통성현기성에 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장시간 생존이 가능하대요. 내염성이고요. 그다음에 냉장 온도에서도 느린 생육이 가능하고요. 적은 양의 균수로도 발생한대요. 벌써 여기 이 정도 보면요. 답이 나와요. 그쵸? 우리가 보니까 냉장 온도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4도씨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요. 여신이 아니면 리스테리아인데, 적은 양의 균수로도 발생이 가능한 건? 그쵸. 리스테리아입니다. 뭐 식중독의 원인균 써라. 리스테리아균이죠, 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입니다. 학명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안 나온 것 중에 여러분 이거 보면은 리스테리아는요. 감염형 중에 유일한 그람 양성균이죠. 그람 양성. 자, 그람 양성이지만 포자는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소량으로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개부터 10의 3승 이하. 그래서 가장 소량으로 발생을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증상을 보면요. 건강한 사람은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기하고 유사한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임산부에게선 유사한. 그다음에 노인, 그다음에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서 수막염, 폐혈증 등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었죠. 자,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원인 식품이 우유, 그러니까 살균 처리되지 않은 우유, 그런 걸로 만든 치즈, 뭐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 이런 것들이 원인 식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외에도 육류도 뭐, 그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왜냐면 냉장 보관 시에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염이 되면 그런 식품에서도